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이렇게 큰 곳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예, 잘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섬에서 왔어요. 인천 무의도 섬에서 첫배 타고 나왔어요. 이제.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내네 엄마고요. 그래서 이제 막내 재워놓고 이제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온 거고 큰애 둘이 이제 학교 보내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한농대 졸업해서 농업을 배워서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배워가면서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무 자세하게 아마 그만큼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 네. 저 오늘은 저희 농장이 어떻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6차 산업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말 그대로 사례로 제가 발표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만나봐, 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laughs> 아니 오늘 이게 촬영을 해서 또 방송이 나간다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이들 체험하듯이 좀 부담을 조금 가볍게 왔는데 아, 그게 막 아니더라고요. 이게. <laughs> 그래서 막 목소리가 떨리고 지금 막 머리가 <웃음> 지금 <laughs>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3대가 함께 자연을 벗 삼아서 인천 무의도 섬에서 어, 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시아버님,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큰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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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통 6차 산업이라 그러면 이제 생산, 그 다음에 2차 가공, 그 다음에 판매, 그다음 마케팅 홍보, 그 다음에 체험 교육까지 이렇게 해서 보통 6차 산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농장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저희는 일반 관행 농법으로 농사짓는 게 아니고 자연 순환 농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자연 순환 농업이 어떤 거냐면 유기농하고는 조금 달라요. 유기농은 유기농 자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연 순환 농업을 어떤 거냐면 이제 일단 땅을 만들어야 돼요, 흙을. 보통 재배를 간행 농법 같은 경우는 그 땅에다가 작물을 재배하고 나면은 비료 그때 되면 들어가고 대비도 이제 그 화학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농협에서 사가지고 뿌리고 벌레 생기면 농약 뿌려야 되고 풀 나기 전에 제초제 미리 네, 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업이 일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무투입 재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땅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재배가 되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해드죠. 흙이 있는데 흙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걔를 땅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땅을 만드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나 걸렸어요.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라면 연을 먼저 재배한 게 아니고 이제 아버님께서 쌀 농사와 포도를 먼저 하셨거든요. 여기 인천 무의도 여기 해바닷가 쪽이 해풍이 있어서 포도 재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주위 농가가 다 포도 재배를 하는데, 저희 농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포도를 재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도 맨 처음에 관행 농업을 하셔가지고, 어, 시아, 시아버님의 그 아버님까지 대대로 그렇게 관행 농업을 하는데, 어느 날 농약을 뿌리고 똑같이, 똑같이 관행 농업을 하시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게. 농약을 뿌리고 왔는데, 막 몸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계속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토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흙과 작물들은, 이거를 이제 화학, 이게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역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식물이 되었을 때, 내가 그거를 억지로 막, 나는, 아직까지 벌레가 있어도 살만 하고 나는 영양분을 많이 안 줘도 나는 충분히 내가 뿌리를 더 뻗어나가가지고 양분을 먹을 수 있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확을 더하기 위해서 그거를 투입하면은 걔네는 더 자기들이 지치고 힘들단 말이죠. 더 죽고 애들이 더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아버님이 아, 먼저 걔네를 내가 먼저 아니라 보통 이제 농업을 하면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확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땅을 먼저 보호하고 땅을 먼저 읽어놓고그 다음에 작물을 선택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걸 이제 아버님께서 먼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기농 친환경도 하고 유기농도 하고 이게 거쳐서 거쳐서 이제 자연순환 농업으로 오기까지 20년 넘게 걸렸어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자연순환 농업을 한지는 이제 10년이 조금 남았고요 예, 이제 제가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어그 농업 관련해서 신지신 예, 지식인 상을 받으시고 연종금 블럭의 이제 식재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특허를 내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사업을 할때 식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제 특허를 내시고. 저희가 이제 농진청에서 농촌 교육 농장으로 2014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해 이제 겨울에는 이제 농림식품부 우수체험 농가 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세월호 이제 때문에 농가에 교육 농장을 하면은 품질 인증이 되어야지, 네. 더 안전성이 있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그냥 체험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교육으로 자세히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 어떻게 농장에서 연결되어서 애들에게 실습을 해줄수 있는지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 슬로우푸드 한국 농 이제 농가로 선장이 됐고요. 또 대한민국 백대 스타팜으로 이제 예, 이거는 품질 관리원에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인천광역시 자유학기제 이제 선정농가로 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위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부의도, 인천국제공항, 옆에 보면은 잠진도, 잠진, 영종도 들어오셔가지고 잠진도에서 배를 타고 뱃머리만 돌리면 내려요. <laughs> 네, 뱃머리만 돌리면 내리는데 그 배가 6시 이후부터 배가 안 다녀요. 그래서 저 네, 농장은 이제 실미도 실미도 들어오셨죠. 실미에 있어요. 실미의 수욕장이 실미도 들어가기 전에 있어요. 저희 농장이.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이게 교육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연꽃, 연 재배하는 곳이. 그리고 여기도 다연 재배하는 곳이고, 이쪽은 이제 포도하고 아직 저희가 이제 사과하고, 네, 닭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네, 농장이. 네, 저희 구성원은. 저희는 어, 섬이라서 그래서 좀 인력이 부족해요. 네. <laughs> 일하는 분들도 없고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네,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 다음에 아기 아빠, 저, 그 다음에 신우, 네, 딸까지 해서 어, 애기 아빠랑 저랑 신우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같은 네, 졸업생이고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어서 각자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예.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네, 짓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은 이제 생산 및 컨설팅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들은 생산 목적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가공을 도와주시고, 딸은 이제 상품 이제 홍보. SNS에다가 이제 올리거나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를 도와주고요. 저는 체험하고 교육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가족이에요. 네, 저희 식구가 이제 물도에서 제일 많아요. 저희가 아홉 명이거든요. 네. 아이들 네 명, 이제 어른 다섯 명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꼬맹이들 큰 아들, 네. 저희 큰 아들이 제 기훈인데 기훈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농장에서 이제 아이를 뛰어놀게 하면서 자연과 벗삼아서 친구로 지낼 수 있게끔 닭과 거위를 따라다니면서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직접 가르치진 않았지만 땅이 어 한참 가물 때가 있었어요. 재작년하고 인천에는 비가 전혀 안 왔어요. 그쪽에 저희 딱 실미 쪽에만. 그래서 땅이 다 갈라져가지고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쳐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때가 네세, 다섯세 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왜 우냐 했더니 땅이 아프대. 땅이 왜아프냐 땅이 피가 날것 같아. 너무 많이 갈라져서. 그래서 왜 땅이 피가 날것 같아? 물어봤더니 비가안 와서. 하나님,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를 안 내려주셔서 땅이 말라서 작물들 이다 죽었다고 이제 아이가 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인데, 자기 친구들이 물도 못 먹고 죽고 있다고 이제, 예. 그런 거는 이제, 엄마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지금 학교 다니지만, 유치원은 제가 네, 거의 안 보내고 이제 집에서예 네,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실미원 농장은 이제 둔번이 곳곳에 많아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은 곳곳에 둔벙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면은 제가 웬 처음에 포도를 재배를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쌀과 쌀이든 포도든 재배를 하려면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바다 쪽이 섬에는 물이 부족해요. 네, 농업용수로 쓸수 있는 물이 비가 와서 받아 쓰지 않으면 쓸수 있는 물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동네에서도 아껴 쓰고 모아서 쓰고 그렇게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님께서 생각을 하시고는 그러면 포도를 재배하고 쌀을 재배하는데 물이 항상 부족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걸 또 재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연을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연과 또그외에 수생 식물들을 이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둔벙을 저희 둔벙이 세명한열 개가 넘어요 거의 그걸 다 파서 이제 빗물을 모으면은 그 둔벙 속안에 수생 식물 종류별로 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연과 수전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죠. 그러면 그 물이 정화시켜져서 그 속에서 저희가 따로 키우지 않아도 뭐 물고기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뭐 참게도 있고 막다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물이 정화돼 가지고 이제 펌프로 올려서 농업용수로 다 쓰임을 다 하고 다시 내려온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또 사용하고 그렇게 저희는 농업용수로 부족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밭에 거위하고 아까 닭을 제가 키운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저희는 다방목시켜놔요 풀어놔요 닭이 저희 닭장이 이제 농장에 오시면 요 어, 이제 전혀 저희 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여기 농장 너무 정신이 없다고 무슨 망한 농장 같다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죠 이제 자연 재배가 어 풀이 나면은 풀을 이만큼 피 풀이 저보다 더 커요 풀이 이만큼 자라면 그거를 베어서 개를 잘라가지고 밭에 뿌려줘. 그럼 걔가 썩어서 태비가 되게끔 자연적으로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닭들이 먹고 배설물이 나온 거 그게 또 태비가 되고 이제 그렇게 자연 순환이 되는 거죠. 물을 사용하고 예, 그래서 닭과 거위가 막 그냥 밭에 막 다녀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걔들은 잡초를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있으니까 잡초를 먹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름이 되게끔 스스로. 그래서 저희는 어, 일하는 일꾼들이 많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제 동물들이 도와주고 식물들이 도와주면서 농장을 일어가고 예, 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 이거는 둔벙 한곳인데 여기 보면은 어, 연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꾸라지가 많아가지고 미꾸라지 잡으려고 이제 <laughs> 네. 참개도 있고, 이제 이 물에서 물이 원래 이쪽이 굉장히 더러웠었어요. 실미 예술장 있는 쪽 물. 네. 그쪽이가 저희가, 저희 둔벙이 생기면서 그외그 그 뒤쪽에 있는 사시는 주민들도 벌레가 하나도, 원래 벌레가 너무 많았었는데 벌레가 다 사라졌대요, 이제. 물이 정화되니까 뭐, 다른 해충들이 살, 환경이 이제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더 더러운 곳으로 찾아가고 여기는 점점 이제 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곳에 사시는 주민들도 아 고맙다고 오히려 어, 이런 걸 심어줘가지고 자기들도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희는 좀아 우리가 이런 게 어, 하길 참 잘했구나 이 농업을 선택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먼저 이제 연못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생 식물을 예. 그 연하고 수련하고 그다음에 노란 꽃창보를 이제 많이 키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못에서 정화된 물이 농장에서 돌고 돌아서 생태 둔벙에 모이고 그둔벙이는창깨랑 잉어랑 미꾸라지가 살고 있어요. 그둠벙 이제 물로 포도하고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밭에는 오골개, 오리, 거위, 뭐다 종류별로 다 이제 풀어놓고 키우고 있고요. 걔네들이 저희 집 이제 큰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환경이 좋아서 그 그런지 오골개랑 오리가 나 아이 자연 부화시켜서 이제 어느 날 봄되면 지금쯤 되면 농장에 이제 병아리들도 막 다니고 저희가 따로 부화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걔네들이 네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가 저희가 포도를 재배를 하는데 포도가 저장성이 다른 농장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이 높아 이제 보통 어, 간행 농업으로 하는 포도 같은 경우는 보통 채소나 물러져 가지고 막 짓물러져 가지고 냉장고 넣거나 보관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화학 비료나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면은 수분이 말라서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게 원래 제대로 된 이제 예. 이 원래 제대로 된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채소나 과일들이 물돼 가지고 문드러져서 뭐 곰팡이 피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배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또 오면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그 산속에 아주 깊은 산속에 가면은 그런 데는 사람이 잘라 주지도 않고 다듬어 주지도 않고 퇴비를 주지도 않는데 탐스럽게 열린 게 있잖아요 열매든 뭐 밤이든 뭐 어떤 데는 사과든 네 그거는 어떻게 자랐을 거 같아요? 걔네는 아무도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양분도 안 주는데 너무 탐스럽게 자랐고 그 다음에 그게 맛 또한 아주 훌륭해요 그게 보면 그거는 아마도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저희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떨어진 밤 도토리 이런 걸 주워가도 바람지도 못 먹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도 못 먹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등산 많이 따가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아, 어떤 얘기 하다 제일 넘어갔지. <laughs> 네. 그산 속에 있는 거는 그게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아도 그 스스로 작물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네, 마음이 있어서 만약에 부족하면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 만약에 수분이 없으면 더 깊게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게 작물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제, 농업인으로서 가장 가져야 될 이제 마음가짐은 얘와 나랑 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다뤄야지 얘는 말도 못하고 아무 감정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농업을 하면 이제 얘가 따라와 주지 않는 거죠. 얘도 기분, 이 얘도 생명이 있고 얘도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주인이 잘 도와주고 자기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으면 더 수확량이 좋대. 막 부어줘요. 그러면 얘는 불, 뭐 만약에 수분도 충족하고 뭐 영양가도 충분한데 이제 농 이제 저기 주인이 자기 욕심 따라서 자꾸 억지로 하면 걔는 이제 억지 뭐 잎이 시커멓게 변한다거나 뭔가 반항하죠 이제 뭐 작물이 달렸는데 아무 맛이 안 난다거나 그렇게 이제 반감을 표하는 거죠 이제 식물들도 네, 이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에게도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모든 작물에 다네 그렇게 대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이 사진은 저희는 그러면 벌레가 생기면, 병해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는데, 이제 산 뒤에 가면은 자리공이라든지, 이제 저희는 돼지감자를 심는데, 그런 이파리를 다 삶아가지고, 다 즙을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에 희석해서 살포해지면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고, 벌레를 멀리 이렇게 가게끔 네, 하거든요. 벌레를 아예 죽이면은, 벌레를 다 죽여버리면, 개가 또 먹을, 개가 있음으로써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데, 걔가 우리한테 방해가 된다고 다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얘가 우리 작물에 해만 안 끼치고 저리로 가주기만 한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 산에 가서 이제 자리 공도 캐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뭐 포도나무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돼지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연잎 그 찌꺼기도 연근 찌꺼기까지도 다거걸 퇴비처음 이제 발효 시켜가지고 네그거를다 어, 천연으로 이제 태비로 만들고 그다음에 음 저기 제초제 대신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잘라가지고 닭들도 먹어요 그거를 이제 풀을 그래서 저희는 닭을 키울 때 어, 사료를 사가지고 먹이지 않고 닭들을 먹이기 위해서 논지에 뭐 옥수수를 6,500줄을 심었어요 닭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타러 닭을, 그 닭을 키우려고 닭을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저희랑 같이 지내는 가족이니까. 걔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뭐 타러 논지 m GMO, 모지 m 모가 아니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그거를 재배해가지고 다 일일이 까가지고 닭을 주냐. 이것도 자연스러운 농업의 일부분이거든요. 닭이 먹는 거를 제대로 해줘야지 개가 알을 낳는 것도 저희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먹고 남은 부분도 깨끗이 해서 줘야지 얘네도 먹고 공생할 수 서로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 집은 재배하는 게 염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배의 작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정리도 안 되고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이제 그 이제 알시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들이 떨어지면 그게 미생물들이 분해시켜서 거름이 됩니다. 어. 이 힘으로 이제 이 뜸에 새로운 잎이 나고 열매가 달려 맛있는 열매들이 열리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이 점점 황폐해져 가니 맛있는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이제, 어, 그래서 저희, 저희는 산 속의 환경을 그대로 농장에다가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그대로, 아, 농장에서도 그 산소 깊은 곳에 사람들이 손안 닿고 저거 하더라도 그거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얘네가 아주 잘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이제 이게 기본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작물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보통, 보통 이제 저기, 어, 여기는 지원 같은 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천시라고 해서 농업에 관련된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포장이며 뭐, 뭐~ 관련된 모든 농업에 관련된 건다 저희 스스로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퇴비를 하는 것도 저희가 다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 저기 그 뭐지 아~ 가공하는 가공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자비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작물을 선택할 때도 다른 분들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아로니아나 뭐 그런 게 유행한 데서 그런 걸 지원을 많이 준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아, 그거 지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해에 유행되는 걸 떠나서 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땅이 어떤지 모르고 이 땅, 이 흙은 얘를 작물하면 안 되는 흙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심었어요. 이제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고 다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원받은 곳에다가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이거 했는, 이거 좋다고 해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거 안 됐다. 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주위 농민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고구마나 호박을, 호박고구마나 이런 거를 이제 해변 쪽에 이제 해풍 때문에 맛있으니까 했는데, 그 땅과 전혀 안 맞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심어 놓고 안 된다고 이제 탓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과 흙이 어떤지 얘를 먼저 본 다음에 작물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제 예, 저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저도 애가 넷이지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애가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든지,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애 애가 그걸 다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라도 더 조심하게 되고, 좀더 좋은 걸 먹게 되고,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식물이든, 동물, 예, 동물이든, 그 모체는, 얘네들은, 모, 땅, 저기 식물은 모체가 땅이잖아요. 얘 엄마는 땅이거든요. 땅이 튼튼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식물 뭐 무슨 작물을 갖다 심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년은 잘 되겠지만 똑같은 걸 계속 심으면 연작 장애가 생길 것이고 뭐어 뭐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진짜 그농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한지 0 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저도 어른들을 보면 항상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돈을 벌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흙을 어떻게 바르게 잘 깨끗하게 사용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시거든요. 이 흙이란 게 뭐 땅이 뭐내 이름으로 된내 땅이니까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 아버님께서는 항상 그거를 강조하세요. 이 흙과 땅은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아주 바르게 잘 쓰고 내가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농업을 해야 된다. 그걸 항상 중요하게 저희한테 강조하세요. 이제 그래서 모든 하나 하나 다 그거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왔는데, 너무 지금 서론이 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연 재배하기 전에, 저는 우리 이제 자연 농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땅이 제대로 돼야지 재배가 제대로 되고, 재배 제대로 된 걸로 제대로 가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연 이제 식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한 저희는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하우스는 이제 비닐이 저희는 그 바닷가니까 태풍에 다 날아가거든요. 비닐이 그래서 이철제형은있는데 비닐은 거의 없어서 노지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통으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재배하는 게 아니라 연통으로 재배하는 건 주위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통으로 재배하는. 보통 그냥 논에다가 많이 심으시잖아요. 근데 왜통 재배를 하냐면은 이제 논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확을 할때 심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심을 때는 그냥 심어도 되는데 수확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뿌리를 얼마나 많이 내려왔냐면은 진짜 적, 재배가 잘 되면 이제 저 끝까지 진짜 애들이 막 틀면서 연근을 네, 재배가 되거든요. 맨 포크린으로 딱 찍어가지고 얘를 건지면은 그 순간에 연촉과 연근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연근으로 사용을 하든 연종근으로 사용을 하든 뭐를 사용을 하든 간에 일단 상처가 난 애들이에요. 상처가 났으면은 상품성도 조금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연종근으로 다시 심으려고 해도 활착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통에다가 이 고무 검은색깔 고무는 달아 여기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먼저 이 통을 묻을 곳에 먼저 파요. 이제 파가지고 이제 연통을 다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나열해서 다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3분의 1 정도 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다 다 이제 흙크레인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옆에서 가족들이 다다그가족들이다 다 이모부나 뭐얘 아빠나 이걸 흙을 다 다듬은 다음에 이제 심을 때는 이제 물을 받아요. 3분의 1이 흙이 찼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까지 물을 받으면 1 부분은 남겨놓고,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왜 물을 다안 받냐면은 연종근이 심고 얘가 올라오는 그 기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물을 많하면얘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되면 연 종근이 심으면 연초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얘가 머리를 빼꼼 하고 내밀면 그때 이제 물을 조금 더 받아줘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심는 방법이에요 물을 받고 흙을 파내요 조금 파낸 다음에 이연 종근을 연초기, 어, 사진 연초기.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근, 우리가 먹는 연근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근과 연근 사이에 새로 나오는 부분이 새순. 이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초기에 나오는 이부분을 초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연근은. 이 부분이 새로 나오는 건데, 이걸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팔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초기에서 이렇게 팔고 심는데 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얘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심으면 안 되고 수평으로 되게끔. 이제 손가락 끝부분이 어 여기 초기라 생각하면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흙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뜨지 않게.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살짝 하면 얘가 둥둥둥 떠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너무 끝부분까지 심으면 안 되고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살짝 묻어 주는 정도로 그러면 얘가 물에 잠긴 흙이니까 진흙이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으면은 이게 이제 활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흙을 파고 연 종근을 이렇게 심으면은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기어 기어 다니면서 심어야 돼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이제 연종군이 줄기에서도 나오고, 이게 연통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저희가 연종군을 뭐 절에서도 사가시고, 다른 곳에서도 사가시지만, 거의 90%, 거의 100% 활착률이 된다고 저희가 자신 있는 게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통재배를. 그래서 이제 노지 재배하고 통재배하고 이제 비교를 제가 했는데, 이게, 똑같은 날에 재배 이제 캤어요. 둘다 캤는데, 3주 정도 놔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썩었더라고요. 왜냐면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건을 다른 곳에다가 이제 조금 싸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저희는 한 촉에 만 원씩 받아요.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비싼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5천 원, 7천 원에 만약에 사서 가지고 심었는데, 심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뭐 5천 원, 7천 원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물건을 줘야지,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다음에 또 사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한다는 마음, 우리가 다시 심는다는 마음으로, 안 팔려도 우리가 다시 또 재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상처나지 않게 제대로, 3주가 똑같이 통에다가 놔두고, 놔두 제가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싱싱하잖아요, 아직까지. 상처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셔가지고 심으시면, 잘 크는 거예요, 애들이. 네, 그리고 초기 하나만 있는 걸 보내는 게 아니고 두세개 있는 거 여유가 있게끔 이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걸 심으면 이제 활착률이 좋아서 다 전화가 와요. 맨 처음에는 비싸다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예뭐 깎아달라고 이뭐 하신데 이제 설명을 이제 다 해드려 그러면 이제 어, 일단 심어 보겠다고 심어 보시고 음, 한 6월 때쯤 되면 꽃이 피니까 전화가 와요. 사장님 너무 잘 나왔어요. 꽃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가을 되면은 그꽃 이제 지고 나면 연잎도 드시고 그다음에 그 통에 재배하셨으면 엎어 가지고 연근도 꼭 드세요. 그리고 그연 종근 나온 거 버리지 마시고 또 심으세요. 그러면 내년에 돈안 드시잖아요. 그것까지 알려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매년마다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걸 보내서 그분이 그걸 하나 얻으셔 가지고 매년 동안 계속 돈안 드리고 사용하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것도 어, 농업인으로서 서로 농업인들한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서로 서로 잘해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크기요. 통은 어, 요 테이블 반만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여기에 한쪽요통 하나에 한쪽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엎으면은. 그통 안에서 자 진짜 잘 나오면은 막몇십개 정도 나와요 전고이 예.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 있어요. 안 나오면은 이제 촉을 하나 더 이맘때쯤 되면은 얘네가 나오는 애들은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은 하나 더 이제 심어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만약 판매를 해서 보낼 때는 연초기 한세네개 나오는 걸 일부러 보내줘요. 그래야지 세네개 중에서 그래도 두 개, 세개다 나오면 더 좋고. 예. 그렇게 보내드려야지,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주택에서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통이 너무 크면, 요만한 통에다가 이제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높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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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만 해요, 높이는. 그러니까, 물은 이 정도, 아니, 흙은 이 정도, 물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겨울 날 때는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비닐하고, 거지 담요 이렇게 덮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얼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어서 고대로 있어요. 그리고 봄에 개가 다시 캐면은 다시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에도 보관 잘하셔가지고 내년에 종자 꼭 쓰세요 하고 설명을 항상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금 블로그 이제 춘천시에서 이제 좀 눈여겨 보시고는 이제 이때 2008년도에 이제 아버님께서 그 의암호 때문에 그쪽에 낚시터가 많잖아요. 그쪽에 이제 낚시터가 많으니까 떡밥들이 썩어가지고 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항해가 들어왔나봐요.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이제 냄새 악취도 악취고 벌레도 있고 막좀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인천, 그 춘천시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이제 공사를 한데 이제 저희 농가에 이제 이게 사업이 들어와서 아버님께서 이제 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강, 그게 의암호니까 이제 물이 서해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고, 제가 놓은 밀물이 있지만, 여기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심으려면 어떻게 심어야 될지, 이제 그게 난감한 거예요. 이제 통만 그냥 텅 이렇게 하는데, 텅 심어 놔아도 둥둥 뜰 것이고, 그 다음에 흙만 넣으면 흙이 물에, 그리고 물이 흐르잖아요, 또. 그러면 흙에 다 씻기면은 연정구는 둥둥 뜰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식재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잠시, 이거는 공사하는 방법이 지금 이안나네그 예, 식재 방법이, 이거는 이제 그 호고요. 이 통에다가, 원래라면 연, 심는 기간이 지금, 4월달 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했냐면, 여름에 했었어요 어, 6월, 6월 7월에 심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 6월에는 꽃이 펴야 되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 심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연통에 종근에 다 물을 다빼 가지고 말리셨어요. 말리는 대신에 죽이면 안 되니까 물을 주면서 다 세워 가지고 물을 다 말려 가지고 공사 기간을 이제 맞춘 거죠. 억제 재배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그 원래 저희는 이제 자연 순환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제 재배를 했었어요, 이제 통에 이제. 그래서 이 통을 다어 그쪽에 이제 여기 무이도에서 배를 타고 춘천까지 가려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그예 길에다 버리는 그 돈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춘천에다 그러면 공사하기 좀 전에 종근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예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기도 편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의도에서 가지고 나가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통을 가지고 와서, 이게, 사람, 이통하나에 흙이 들어가면요, 거의 100kg가 돼요. 80kg, 사람이, 남자 둘이가 들어도 물까지 먹어져 있으니까, 이게 못 들잖아요. 그래서 크레인까지 다 동원해야 돼요. 포크레인과 크레인까지. 그래서 대공사가 돼서, 이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물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물이 없고, 빈 통을, 이제 줄을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크레인이 끌어서 이제 물 쪽으로 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심어야 되는데 심을 때는 어떻게 심냐면은 이게 빈 통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통에 종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그통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줘요. 엎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빈 통에다가 다시 비닐을, 비닐을 깐 다음에 이걸 다시 엎어줘요. 그러면은 비닐 위에 얘가 딱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여러 번 하냐면은 하 이제 다음 보시면 아시죠 이거를 끌고 이제 물가로 가야 돼요. 예. 지금 이부 이 물이 있는 부분이 이제 상중도 부분이고 이제 공사는 하중도 부분부터 먼저 했거든요. 하중도 부분에는 그 아까 양수기로 물을 뺐었어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빼니까 거기 이렇게 막혀져 있는 땜같이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이 터진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빼니까 이게 힘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무너져버려가지고 이제 공사하다가 물이 있는 상태로도 이제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물을 빼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끌고 가가지고 이 달아는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흙을 이 흙채로 물로 들고 가면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다 흙에 물에 다 씻겨버리니깐 이 통을 물 위에다가 둥둥 띄워가지고 가서 얘를 내리면서 비닐을 싹 빼가지고 이걸 심는 거예요 통을.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사장이안 가봐가지고 그때는 그,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끌고 일일이 다 사람이 하나 하나 다예 그래서 이거 공사하는데 1년 걸렸어요 이제 그래서 왜 이걸 전체 다 심는 게 아니고? 하중도 부분에 먼저 심고 그다음에 상중도 부분에 심으면 연은 점점 뻗어 나가잖아요. 아까 연 종군 여러 개가 나오면은 걔가 점점 뻗어 나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고 싶피고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게 거기 전체가 다 연으로 이제 되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다 통을 끌어서 여기는 이제 물이 좀 빠진 부분이 이제 하중도에서 공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완전히 막그 쓰레기 더미가 엄청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연꽃이 하나 둘씩 이제 피면서 상중도와 하중도가 점점점 이제 꽃이 피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춘천의 아호 뭐 치면은 연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네 이제 거기 저희 농장이 네. 그거를 큰 공사, 제일 큰 공사였고요. 1년 동안 했었고 여기에 들이 연 통이 한 20만 개. 예, 사람도 한네 몇십 명 썼었고요. 예, 근데 이제 다 예, 다 저희 가족들이면뭐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춘천시에서 어그해 가을쯤에 사진을 이렇게 춘천시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물이 너무 깨끗해졌고 정화가 됐고 그 물속에서 살수 없었던 물고기들도 다 살고 이제 너무 좋아졌다고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고 예, 이거는 이제 여기 시행에서도 저희가 공사를 했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졸업, 졸업하고 나서 한 2009년, 2010년도쯤에 공사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연 예. 연꽃이 없었을 때였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물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수월하긴 했었어요. 이제 예. 끌고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통을 빼고 하나씩 다 심었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심으면은, 이제, 네, 비닐을 깔고 다시 끌어가지고, 이제, 예. 네, 이게, 말이 쉽지기 시간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연, 아, 네, 공사는 이제 이렇게 시행하고, 춘천에서 이제 크게 해서, 그거를, 이 방법을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연통에 재배해서, 그냥 심, 보통, 다른 조경회사들은 다 못한다고 했었어요, 이거를. 왜냐면,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예, 깊, 또, 깊이도 좀 있고, 낚시터 쪽이니까. 그래서, 저, 다른 조경회사들은 다 못하겠다 그러셔서, 이제 아버님께서, 몇 날, 며칠 이제 고민하셔서, 이 방법을, 택하셔서 했는데, 예, 네, 성공적으로 잘. 흙이, 이게 물에 씻기더라도, 그 뿌리가 어느 정도 이게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얘가, 활착이 안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활착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거기 종근장은 유지하고 계신데요 춘천시에서. 그러니까 처음 그분들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지만 매년마다 돈을 안 드셔도 되잖아요. 그 종근장을 저희가 그렇게 하시면 매년마다 부족한 부분이 더 심어서가지고 유지하시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가르쳐드리는 거죠. 네 이제 여기는 시이고 그래서 연종근 수확은 포크레인으로 먼저 이 줄을 아이고 네, 줄을 걸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들어 가지고 이렇게 엎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이건 연근 수확할 때 이게 완전 꽈리를 틀고 얘네가 통 안에서 꽈리를 틀고 자라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 머리가 감긴 것처럼 완전히 꼬여있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잘 뜯어, 잘라줘야 돼요. 가위로.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다듬어 줘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한 통에 이, 이거 반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제대로 수확이 되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연 종군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공하기 위해서 다듬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교육장 밑에 연잎 네. 연잎이 자는 이거는 이제또 이것도 가공에도 쓰이고 체험이나 교육에도 쓰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잎을 수확 여름에 이제 수확해 가지고 네,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농담을 잘못 해가지고 또또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 긴장도 뭐 아니면 다다 저보다 어른들 모시고 하려니까 아이들을 맨날 예, 하다 보니까 예. 아까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재배해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제 아까 (1차) 생산이 끝난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이제 뒤에는 금방 또 지나가니까 이 생산이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 그다음에 내용이 많았던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2차 가공은 전혀 예, 없기 때문에 저희 2차 가공은 그냥 저희는 다른 분들은 뭐 국수도 아까 그 판플렛분에 국수도 하고 떡도 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 법인으로서 운영하기에는 그것까지는 다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가공하면 이제 또 인천시에서 너무 이 시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인증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예. 그러니까 이게 농업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그 농촌으로 분리가 안 돼요. 저희 농장이. 그러니까 지원도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무언가 하려고 시도를 하면 제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 섬이 지금 또 개발 구역으로 에 예, 거기 걸려 있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지금 너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앞에서도 막고 뒤에서도 막고 옆에서도 막는 상황인데 그래도 꿋꿋이 아직까지는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2차 가공은 연근차와 연잎차를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이거 아주 제일 대중적으로 말리거나 가루 만들거나 차 만든 게 제일 많이 하잖아요. 차 가공.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한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차 맛을 안중에 보시면은 맛이 좀 달라요. 예. 이제 아마 가공하는 과정이 달라서 보통 연잎차든 연근차든 많이 볶으세요. 예. 잘라서 건조해서 볶는다. 그런데 맛이 깊은 맛이 안 나는 분도 있고 또뭐 아마 사람마다 다달요 맛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다 어떤 사람 은 이게 맛있다 이거는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는 다른 농장하고 차 맛이 조금 달라요 이건 이제 이거 연근차는 아마 조금 비슷할 거예요 연근차는 어 구수한 맛이 우엉차처럼 구수한 맛이 나요 근데 우엉차도 어 뿌리고 연근차도 뿌리 차잖아요. 이제 성분이 조금 다르죠. 우엉차는 조금 약간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면 배가 살살살 아파요. 왜냐면찬 성분이에요. 우엉은. 연잎이나 연근은 따뜻한 성분이 그래서 저는 애를 넷을 낳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다른 철분제라든지 그런 그 무슨 엽산 같은 걸산분인과에서 먹으라고 주거든요. 먹으면 다 토해요. 몸에서 안 받아줘요. 그런데 애를 계속 나오니까 철분은 점점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잎차가 철분제 의열 배나 철분이 많은 거 아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려 가지고 매번 먹었어요. 그리고 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저보고 병원에서 뭐 먹었는데 철분이 확 올라갔냐고 이제 그래서 그냥 농장에 있는 거 좋은 거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약이 좋다 이런 거에 이제 기대지 말고 연잎차나 연근차 우리 주위에 있는 농산물로도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면은 네,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잎차 지금 저는 지금 뚱뚱하지만 연잎차가 살이 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기 낳고 많이 부어 가지고 연잎차 먹고 10kg 15kg씩 이제 붓기가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몸이 좀안 좋아서 병원에 넷째 낳고 나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부어있는 상태인데 계속 그래도 연잎차와 연근차 꾸준하게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특히 몸이 냉한 부분이 따뜻해지고 남자분들은 이제 술 드시거나 담배 드시는 분, 담배 하시는 분들, 예. 네. 이제 저기 연근이 특히 위장을 보호하고 많이 좋고, 그거는 이제 또 뭐, 팜플렛에도 많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찾아보시면 그런 거 많이 이제 드시면은, 식품보다는 농산물 그대로, 예, 드시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어 가공한 상품인데요. 저희가 아까 포도도 한다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포도를 그냥 일반 캠벨 포도가 아니라 와인용 포도도 재배를 하거든요.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는, 어, 와인을 만들면 이게 술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술이 아니라 이거를 포도 와인을 만든 다음에 그 와인을 숙성해서 식초로. 네, 그래서 이 식초가 지금 나오기까지 6년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건 지금 6년산 7년산으로 저희 판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세트로 디자인을 다 이렇게 네, 이건 디자인을 제가 자세 이제 도시라고 많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그 육차 산업에서는 물론 가공도 중요하지만 판매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저희가 재능 기부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거 말고 저 혼자서 맨날 병 방사 시장 가가지고 병 이쁜 거 찾아가지고 담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손으로 막 써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판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핸드메이드라 해서 이쁘게 봐주는 분들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다른 곳에 상품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예, 이렇게 상품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 물건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기 제일 기획에서 재능 기부를 받았었어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장에 받은 게 아니라 저희도 사회적 기업 둘러앉는 밥상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물건을 거기로 납품을 하는데 그 대표님께서 자기가 받은 재능 기부를 자기는 사용을 안 하고 저희한테 이제 넘 예,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게 이제 이 디자인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 디이 디자인 안에는 저희 농장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땅과 그다음에 어 거위 포도 뭐 자연 이런 게 이제 이 그림에 이제 연꽃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예. 그래서 그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디자인 가공 디자인에 대해서 관련돼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제가 아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도 막 화려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담백하게 힘 원래라면은 초안이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이렇게 막 화려할 필요 없다고 농장 그대로 담백하게 그 의미만 담아 주면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 계획에서 그 하종주 네 대표님 그 분이 이제 평창 디자인 평창 올림픽 디자인 하신 분이래그 분이. 우리 농장 같은 사람들 처음 봤대요. 보통 대기업에서 해주니까 넙죽 받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제가 갑질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저희는 저희 의견을 내는 저희 농장에 있는 내용을 의미를 꼭 넣어 주시고 막 다른 농 다른 상품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얘기를 저희는 소신껏 했더니 이제 자기들도 오히려 그런 의견을 내줘서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디자인이 되기까지 이것도 1년이 걸렸었어요. 그 전에는 그 와인병 있잖아요. 네, 와인병에다 식초를 담아서 750ml짜리. 그래서 와인병 박스 있잖아요. 그 크라프트지로 재질로 되어 있는 거기다 해서 어 제가 이 크라프트지 프린트, 이제 뭐 실미연 농장, 자연 농업 이렇게 뭐 써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그 전에 포장한 것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지만 계속 계속 노력을 했었어요. 이제 저도 노력을 하고 어머니도 같이 이제 왜냐면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섬이기 때문에 이런 어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를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거는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나온 디자인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인기가 많이 예, 좋아져서 같은 연근차 연잎차더라도 디자인과 그 다음에 맛 예, 그런 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를 예, 보여드리려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교육 및 체험 육차 네. 산업의 거의 마지막 부분 이제 교육 이거를 이끌어서 아이들에게 학습과 교육도 네. 해줘야 돼서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도 그다음에 뭐 식생활 활동가 전문가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뭐 유기농 체험학습에서 이제 예,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오시면은 이제 다른 농가 체험 가면은 가서 뭐 하고 끝 이제 예, 아니면은 뭐 심어서 가져가고 끝 이렇게 하는데 저희 농장은 조금 어 체험하고 교육하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교과에서 배웠던 부분을 농장에서 최대한 끌어줘야 돼요 애들이 너네 그거 배운 거를 여기서 직접 실험 네. 우리 보통 학교에서 실습하는 거는 과학실에 가가지고 실습하는 거였잖아요 그니까 애들이 뭐 저학년들은 슬기로운 생활이라든지 뭐 자연과 그런 데서 배운 것들 고학년들이나 중학교 애들은 뭐 생물 시간이나 아니면은 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도 화학 시간에 여기뭐 관련된 게 있나 싶지만. 어또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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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이렇게 되구나 애들이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찾아요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 저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 찾았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칭찬해줘요. 왜냐면 걔네들은 학교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으로 불릴지 모르지만 저희 농장에 있서는 1등 우등생이거든요 애들이. 애들이 기도 살고 또 자기가 뭘 좋아했는지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체험을 다 끝내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자기 집에 가기 싫다고 이제 왜냐하면 학원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체험 하나 더 하고 가면 안 되냐고 학교에서 운영하면 저희 학원 안 가도 될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체험을오면 보통 대중적으로 애들이 어른들은 직 저희 직장인들도 많이 와요 스트레스 풀러 이제 연근 케이 체험도 많이 하시고. 저희는 미리 파주지 않고 직접 그냥 투입시켜 버려 요 이제 뭐 준비 같은 거 전혀 안 해줘요 그냥 뭐 장화 챙겨 드리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알아서 체험 하게끔 준비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것들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하지만 왜냐면은 와서 어느 정도 이제 피부가 느끼게끔 하려면은 막 뭐도 좀 묻어보고 막 옷도 좀 젖어서 가고 그 정도 해야지 체험을 하고 교육을 좀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애들 데리고갔는데 애들은 뒷전이고 어른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지고 수확하는 재미도 물론 보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뒤 내기 집에 가져가서 이걸 종군이 심는 거 그다음에 그걸 수확해서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어 어머님들 오시면은 아이들 식생활에 관련된 것까지 제가 학습을 해요. 아이들한테 이제 뭐딱 물어보면. 뭐 다른 애들은 뭐 이거 연이 어떻고 저쪽고뭐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영양가가 좋고 이거는 다른 농가에 가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들한테도 아까 얘기한 흙을 먼저 가르쳐 줘요. 아이들 이렇게 깊이 심화 과정까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거 심으려면 뭐 필요해요? 이거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하면 물과 흙이 먼저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아는 게 흙이거든요. 흙이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이 중요하려면 흙에다가 막 이런 거막다 집어 넣었어. 다 집어 다 넣으면 이거 흙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흙이 숨 막혀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이거는 저희가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들도 자기 아이들 데려와 놓고는 자기 애가 말하는 대답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집에서 키울 때 엄마가 이틀 안에서 너는 이것만 해야 돼. 이거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고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 보고 엄마들도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뭐 직장인들도 다 누구나 즐기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제 체험과 교육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 이 남은 부분을 제가 버리기가 이제 저희 어차피 이거는 태비로 쓰긴 한데 아까워서 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렸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스탬프로 찍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농장이 다 풀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네 가가지고 너네가 만들고 싶은 거를 다 그러니까 뜯으면 안돼 대신에 떨어진 거는 모든 걸다 허용해요 제가 그러면 모든 걸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 창포 씨부터 시작해가지고다 가지고 가요 애들이 그러면 이걸 애들이 만들어 주면은 제가 이거를 농장 전시관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거든요 누가 오지 않아도 누가 지나가는 등산객이 한 번만 봐도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런 창의력이 있다는 것도 깨어 질수 있는 거죠 그니까 생산해서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활동도 할수 있고, 아이들의 창의력도, 예, 생길 수, 이제 끄집어 낼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분들은, 어, 저기, 에디오피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농업 강의를 들으러 아버님께서 컨설팅이나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분 이제 농업에 관련돼서 그쪽에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거기에서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고 그 진, 그런 아프리카 쪽에 있는 분들은요 너무 못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 지식도 없을뿐더러 예의라든지 뭐 그런 전혀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자기가 앉은 그 뒷자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2박3일 정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물론 영어든 자기 나라 말로 하지만 제가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들은 이 멀리까지 이 자연농업에 대해서 배우러 오셨고, 이거를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이분들이 이걸 배운 이유는 자기 나라 사람들과한거 거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같았으면은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나 자신 살기 바쁘지. 우리 나라가 다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분들은 이거를 해서 가져가서 잘 키워서 동네 사람들과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그런 생각으로 이걸 배우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멀리까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배움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와요, 페이스북으로. 그런데 말이 통해야 이거를 연락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수없어 그냥 웃어서 하이, 하이, 헬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나라 말로 뭔가 감사하다는 걸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이제 글로 편지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좀 번역이 될것 같다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온지 2년이 넘었는데 연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들한테 오셔서 감사하지만 그분들은 자기 주위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준 방법을 알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더 가지고, 예, 이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일반 농업인들도 이렇게 아버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러, 예,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체험하고 교육도 이렇게 하고, 이제 판매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무의도 섬에서 물건 팔 수가 없어요. 물론 인구도 없지만, 홍보할 수도 없고, 홍보 들려면은 다 돈이라 그랬죠. 저희는 그렇게 뭐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그 둘러앉은 밥상이는 사회적 기업에다가 그한 곳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에서 음 작년에 가업을리는 청년들이라는 네,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이제 강원도 쪽하고 같이 네이버가 이제 해서 어,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서 하는 청년들 아니면은 어, 귀농해가지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짓는 그런 거를 이제 공모를 하는 네,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저는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애기 아빠는 아무래도 그게 적용이 될것같아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보냈는데, 감사하게 또 그게 돼가지고, 가버리는 청년이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도움을 조금, 그 기간 동안만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한몇 개월 동안 판매도 도와주고, 그 서울의 해와 마르쉐 장터에 가서 이제, 네, 한두달 동안 또 이제 판매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외로 청년들이 농업에 관련 농업에 이제 시선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나이 들어가지고 귀농한다라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귀농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빚을 너무 많이 보게끔 하고 그래서 농업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음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래도 뭔가 농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빚부터 지게 하는 좀 그런 제도가 약간 없지 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내 돈을, 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은, 일본에는 물론 좀 반감이 있긴 하지만 농업이 하는 제도를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100, 거의 100%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으로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그냥 돈 주고 너네 해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 보고서도 물론 다 되고 관리라든지 무슨 시설, 그 다음에 농기구에 관련된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잘 되고 필요한 부분에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뭐에 게다가 또 일로 왔지?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매를 하려면은 저희는 이제 밖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매일마다 나올 수 없으니까 SNS와 홈페이지, 블로그를 많이 활용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CG 보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는 이제 좀 있으시지만 컴퓨터를 굉장히 어머니께서 잘 하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 처음부터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시작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기 아빠랑 이제 신우랑 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밖에서 외지 생활하는데 을 애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 농산물을 파는 농산물은 가다가 시들거나 지금은 택배가 좋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해서 팔기 너무 어려워서 홈페이지 그때는 홈페이지를 그래도 많이 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아직도 거의 어머니가 많이 운영을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서 사람들이 보고 연락 오고, 이제 상품에 관련된 문의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서 건대 입구 쪽에서 이제 식초하고, 어, 연립차, 연근차. 그리고 저희가 뭐 돼지 감자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키운 데 있잖아요. 그거를 가공해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디자인은 처, 이게 아까 제가 옛날에 이런 이런 통도 막 촌스럽게 좀 라벨도 없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리잖아요 위생법이라든지다 가공법에 걸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유통 기한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분 그거에 다 맞춰가지고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좀 무지했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거에 관련돼서 위생 그냥 잘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될줄 알았더니. 끝도 없이 배우고 배우고 배워야지 이게 제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예. 이거는 좀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어, 그래도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홈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인 홈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따서 블로그로 가든지 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뭐 저기 카페라든지 네, 그런 데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거는 저희 다음 블로그예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네.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그다음 에 티스토리, 그다음 에 이거는 카카오스토리, 이거는 카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보진 않아요. 다 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구성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검색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사람들이 찾아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제 끝으로 저희 아버님이 항상 중요하게 말씀하신,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거를 압축한 거예요. 이 말이. 네.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작물이 시기별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좋은 땅을 만들어 작물이 시기별로 좋아하고 원하는 영양소를 적절히 스스로 찾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해 처음에 이제 생산에 관련된 걸 얘기하면서 저희 자연 순환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작물이 주가 되는 거예요. 얘가 원하는 거, 얘가 원하는 부분을 얘 내가 알아서 얼른 맞춰줘야 돼요. 그렇다고 막그 화학 비료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라는 게 아니야. 얘가 물이 필요로 한것 같으면 그거에 맞춰서 물을 줘야 되는 거고, 얘가 영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연 탭이나 이런 거숙장거 거 이렇게 좀 뿌려줘야 되는데. 얘는 아직 필요하지 않는데, 어, 뭐, 몇월 며칠 이쯤 되면 뿌려야 돼. 그냥 무조건 쫙다 뿌려요, 그냥. 그리고 몇월 며칠 뭐, 뭐, 부족하니까 그냥 그때 다 그냥. 뭐, 벌레, 어, 풀나기 전에 봄에 제초제 다 뿌려가지고 풀 아예 그냥. 아니면 멀칭을 싹다해버린다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작물과 땅이 주가 된 다음에, 걔네들이 원하는 걸 먼저 들어준 다음에 재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예,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좋은 땅. 이 좋은 땅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아까도 계속 제가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에는 화산 폭발이기 때문에, 거기는 흙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비옥하더라고요, 땅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도 많고, 또 모래 땅 부분들도 많고, 있는, 또 다른데, 는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땅이 땅을 읽어서 비옥한 땅을 만들기까지는 보통 밭을 이제 로타리 채때막탭비 저기 좋은 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막 갈아 엎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땅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갈아 엎어주 저 안에도 얘가 어 땅이 정화돼서 얘가 준비가 될 때까지 저희는 많이 기다려줬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어, 대대로 그 할아버지께서 간행농업을 했던 그 뿌, 그, 그게 땅에 누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뿌리가 다 뽑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한 5년, 5년 정도 동안에는 전혀 수입이 없었대요. 왜냐면 작물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그 작물 나온 것도 간행농업 그 뿌리에 있는 게서 나와가지고 나온 포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우리 돈 벌자고 그거 팔면은 자연농업으로 판 그게 작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짜는 거는 이제 그걸 다 이제 다 갈아가지고 다른 거를 이제태비시켜가지고 주고 그렇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동안 말이 5년에서 10년이지 그 수입 없이 농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도. 가족 영농 조합 법인을 만들었지만 법인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족이라서 그나마 그냥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 어, 1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농사 그 저기 법인 대법인데 만드시면은 그 주민들이 다섯 분씩 모여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갈등이 난 중에는 어~ 수입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자기 자기 물건이 덜 팔려가지고 뭐~ 너네께 더 팔리고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난중에 그런 싸움이 난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주위에는 농사회사로 또 만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갈아 그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다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 기업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잘 하셨는데 나중에는 서로 결국에 또 싸움 나는 게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껄끄럽고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해도 농업인으로서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되게 잘 되는 농장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가족으로서 그도 저희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서로 믿고 이제 이끌어가는 거지 어~ 저희 친구 제 졸업생들 친구들도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다섯 명씩 모이면 다섯 명이 모일 것 같으면 한 명이 빠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그걸 맨 처음에 만드는 이유는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농장 만약에 저희가 실미원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팔았으면은 잘 팔렸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모르는 모르는 농장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니까뭐 요즘 보면은 뭐 농사법인 농업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를 이름을 달고 물건 해야지 그나마 소비자들이 좀 인증 좀 인정을 하고 사가는 면이 없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뭐헬썹이라든지뭐 저기 G.A.P.라든지 그런 그 인증 마크들이 있잖아요. 소비자들도 이제 많이 어 배우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물건 대충 가져와가지고 무구스 이렇게 파는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소비자들도 오시면 계속 많이 알, 아셔라고 그래요 왜냐면 모르면은 계속 당하니까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예제 음, 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 연애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하려고 왔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연애 재배를 많이 못 해봤어요. 제가 시집을 온게 이제 10년만 밖에 안 됐는데, 저는 제가, 제가 직접 해본 거는 가공 같은 건 해봤지만, 제 손으로 직접 이거를 수확한다거나 그런 걸 많이 못 해봤어요. 물론 해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 그 현장에 있는 부분을 다 전달을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좀 많이 아쉽고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 못 전해드리면은 그러면 우리 농장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그래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농업을 하는 이제 어 현재 실정은 이렇다는 것도 조금 예 알려드릴 겸 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에 선 거고 예, <laughs> 시간이 좀 빨리 끝났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그 <laughs> 여기 담당자분께서 5월달쯤에 저희 농장에 아네 이거 말씀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농장에 오시게 되면 그때는 네, 좀더 많은 설명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원래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고 느끼는 게더 네,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